선면희하고 불수아교하니 집에서 혼자 쓰실 때도 사경을 혼자 할 때도 이렇게 입으로 혼자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쓰면은 훨씬 좋습니다. 잠도 깨우고 아니 장이 화해로다 장차 불의 손해를 입을 것이다. 집편사유하되 곧 생각하되 설제방편홀이라고 베풀설자 그 다음에 또 두 줄을 읽겠습니다. 고 제자 등 하되 아유 종종 진환 지구에 묘보 호거인 양거 녹거와 대우지거가 금제 문해하니 여등 출례하라. 그랬어요. 고 제자 등 하되 여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고하되, 아유, 종종 나에게 있단 말이야. 무엇이? 여러 가지, 가지가지의 진한 지구, 아주 진기한 보배, 장난감들, 그런 그, 거리들이, 거리들에게 묘보 호거인, 아주 아름다운 보배로서 잘 꾸며진 그런 그 수레인, 양거, 녹거, 대우지거 큰 소의 수레가 금제문해하니 지금 문 밖에 있으니 여등 출리하라. 그대 너희들은 밖으로 문 밖으로 빨리 나오느라 출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애들이 평소에 그런 그 수레를 좋아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요 아주 그 경이 그 글자 하나 하나가 참 친밀하게 그 놓여 있는 것이. 양거, 녹거, 우거잖아요, 본래. 대자 없이 그냥 우거고. 그 다음에 대배우거가 있잖아. 대배우거라고 하는 것은 그 불성, 부처의 경지, 부처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양거는 성문, 녹거는 영각, 그 다음에 우거는 보살성, 그래 성문, 영각, 보살, 그리고 불성. 일불성 해서 일불성은 대배우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대우지거 그랬어요. 이거는 보살성도 겸하고 또 불성도 겸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 불성도 아니고 보살성도 아니라 그 소성도 아니고 이제 대성도 아닌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그래 해놨어요. 대배구가 하면 틀림없이 이거는 불성이 되고 하는데 또 보살성은 저 앞에서는 우거라고 했지 대우거라고는 안 했다고. 근데 여기 와서 대우거라고 이렇게 말한 거야. 거기에 이제 미리 대배구거를 암시하는 거죠. 살짝 그렇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미리 대배구거를 그가 있다 그래버리면 아이들이 안 믿고 놀라잖아요.
그런 그 의도가 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 밖에 있으니, 지금 문 밖에 있으니 여정 출례하라. 너희들은 나오느라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쓰시겠습니다. 고 제자 등 하되 여러 자식들에게 고하되 아유, 종종 나에게 가지가지 진완지후, 아주 진귀한 보물 같은 진귀한 장난거리, 장난감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묘보로서 잘 만들어진 수레다, 그런 말이죠. 묘보 호거인. 양거, 녹거와 대우지구가 큰 소가 끄는 수레가 금제문해하니 여정 출례하라. 그 다음에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오위 여등 하야 조작 차거호니 수위 소락하야 가히 유희니라. 그랬어요. 오위 여등 하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작 차거 이 수레들을 조작했으니 만들었으니 수위 소락하야 뜻대로 뜻을 따라서 즐겨 해서 가히 유희니라, 가히 유희할지니라, 실컷 장난치고 즐겁게 놀지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뭐 술에 가지고 그렇게 그 유인을 해야 하니까 아이들 그
마음에 드는 소리 해야죠. 쓰시겠습니다. 오위 예정하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작착오하니 수의소라하야 가히 유인이라 가히 유인이라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반 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 문설 여차 제거하고 즉시 분경하야 치주 이출 일세 도공지하야 이제 고락하니라 그렇습니다. 제자 문설 여러 자식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차 제거하고 이와 같은 여러 수레가 있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즉시에 분경하여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놀던 거 집어던져버리고 지금 불장난하고 노는 것보다는 훨씬 아이들이 바라던 바가 밖에 있다고 하니까 분경이라 아주 달릴 뿐 다툴 경 다투면서 서로 밀치고 나가려고 빨리 나가서 좋은 수레 가지려고 서로 다투면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분경 그래요. 즉시에 분경에 다투어서 치주 이출이라 이것도 달릴 치자라 달리고 달려서 나갔을세 달려서 나갔을세 도 공지하야 공지에 이르렀다 텅 빈 땅에 이르러서 이제 고난하니라 모든 고난을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고난을 떠났느니라 여기 이제 도공지라고 하는 것도 참 그 빈 땅이라는 이런 뜻인데 빈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진짜 좋은 수레죠 뭐가 있어봐야 그거는 궁극적인 답이 못 돼 사실은 텅 빈 게 그게 진짜 궁극적인 답이야 우리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공짜 그 진정한 의미를 알죠. 그래서 제 고난을 모든 고난들을 떠났다. 모든 고난이 다 사라졌다. 생로병사도 공이요. 생주인멸도 공이요. 온갖 어떤 인생의 고난도 벼슬 못해서 고민하던 거 섭섭해하던 거 돈 못 벌어서 또 뭐 승리를 못해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그런 어떤 괜히 우리 마음에서 일으킨 것인데 결국 마음에서 일으킨 것인데 그런 것들이 텅 지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런 고난이 전부 떠났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우리 마음에서 일으켜가지고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마음에서 어떤 바라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만 그게 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떤 벼슬에 올랐어. 벼슬에 올랐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참 좋은데 딴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뭐 벼슬하고 약간 관계되지도 않는 것을 그 벼슬에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벼슬하고 연관시켜서 그것까지 같이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 그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하는 거야. 아, 그 벼슬 얻은 것만 해도 훌륭한데 그 벼슬을 활용해서 다른 부수입이 덜 생긴다고 괴로워하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런 생각 안 해버리고 그 벼슬 얻은 것만 가지고 아 이것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참 즐거울 텐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닌가 봐. 그 며칠 못 가. 며칠 못 가. 처음에 얻었을 때는 뭐 만족했다가 한 며칠 가면은 다른 게 그 넘겨다 봐져. 다른 것이 넘겨다 봐진다고 괜히. 넘겨다 봐지고 아 저것도 내가 가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못 가져지니까 그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죠. 공지라고 하는데 도공지 참 이미 심장한 말입니다. 텅 빈 땅에 이르렀다. 텅 빈 땅에 이르렀다. 마음 다 비웠다 이런 뜻이죠. 그럼 모든 고난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뜻으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제자 문설 쓰시겠어요? 제자 문설 여차 제거하고 즉시 분명하야 치주이출일세 도공자야 이제 고난하니라.
이제 혼란이라. 그 다음에는 과목이 모두에게 큰 수레를 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거놓고 우거를 준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해놓고는 이 장자는 어마어마한 부자라. 그 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뭐 소가 끄는 수레 그런 거 가지고 줘도 그게 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래서 모두에게 큰 수레, 대배구거가 끄는 어마어마한 수레. 그리고 거기는 뭐 엄청난 그 보물로 장엄해 놓은 그런 수레를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뜻이 뭔가 하면은 저를 이제 처음에는 그 자녀들 키워가지고 이제 그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하면은 공부 못한 애도 잘하게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승진도 하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보통 소소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그런 그 꿈을 다 이루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실 절에 오신 이들이 거의 한 80% 내지 90% 됩니다. 거의 조사해 보니까 거의 그래요. 처음에 발심 동기가 그 아주 좋은 그 인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도 이제 뭐 좋은 학교도 가고 뭐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절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답은 아닌 거야. 좋은 학교에 가도 꼭 뭐 출세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 저, 21살에 사법고시 패스해봐야, 결국 저런 꼴이 돼버리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참, 그럴 바에는 차라리 머리도 그 안 좋고, 고시 패스도 일찍이 떨어져가지고 못하고 보통 평범한 공무원 돼가지고 그냥 소시민으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좋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녔더라도 나중에 차츰차츰 이제 불교에 대한 것도 알고 공부도 해보고 뭐 꼭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심은 자꾸 증량하고 좋아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심이 증량하는 것이지 돈을 벌어주거나 무슨 뭐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잘하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인과이치가 아니라고. 인과이치는 아니야. 부처님 명호 부르고 부처님도 제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 신심은 자꾸 불어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신심은 대단하다고요. 그 신심은 아주 큰 재산이라. 뭐 신은 법장의 제일 재라고 우리 전번에 배웠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재산이 신심이야, 사실은. 그거지 돈을 벌어주거나 공부를 잘하게 해주거나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공부 잘하게 하려면 콩 심은 데 콩 나야지. 팥 심은 데 콩이 나나? 팥을 심어야 팥이 나고 콩을 심어야 콩 나는 거죠. 너무 정한 이치 아니요. 정해진 이치. 그런데 이제 우리들 마음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인과 이치도 알고 정말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참 이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참다운 이치. 변함없는 진리. 이것을 알게 된다고. 차츰차츰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소소한 그 소박한 꿈을 가졌던 그런 것은 뒷전이라. 이리 어디 가버리고 없어. 또 뭐 다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능력 따라서 자기 지은 복 따라서 다 가버렸고 또 그런 것을 또 자기 복 따라서 자기 인연 따라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게 됐어. 그 다음에 다 깨우쳐졌다고 이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꿈을 깨는 데까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꿈을 깨는 데까지 불교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죠. 깨닫는 것까지. 깨달음이 이제 꿈 깨는 거예요, 사실은. 그 깨달음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최종 목표가 된다. 거기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하니 그거는 큰 흰 소가 끄는 큰 수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꿈을 깨니까 환경에서 뭐라고 했죠? 시성정각하니 처음에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아, 꿈 깨고 나니까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인데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요? 무슨 400 곳이 100번 그 합격하면 뭐예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무슨 뭐 세상에 그 사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로 이 세상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전부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길이 있어. 그런 길이 있어. 그 환경 천머리가 그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더라. 깨닫고 나니까 다이아몬드로 됐더란 말이야. 그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그건. 당신의 안목에는, 깨닫고 나니까 당신의 안목에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그 말이 거짓말 같지만 당신은 그 말 안 하면 흙으로 됐더라 하면 그게 당신에게는 거짓말이 되는 거야. 당신 눈에 분명히 다이아몬드로 보이는데 왜 흙이라고 하느냐. 그게 거짓말인 거죠. 그런 이치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또 이해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요, 평생 그 부처님이 평생 그 설하시고 최종적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전부 총정리해 가지고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치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뭐 기도하면 뭐 그 저 합격한다, 뭐 돈 잘 번다, 병도 낫는다. 병 낫게 하려면 병원에 가야지 뭐 기도한다고 되나요? 그런 등등 이야기 전부 내가 말짱 거짓말이다. 전부 사기쳤다. 그 내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보다 더 훌륭한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줬는데 내가 거짓말이냐 하라고 이제 세자들에게 묻잖아요. 아닙니다.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방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에서는 할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방편으로 별별 그런 그 유혹하는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그것은 그 근기에 맞춰서 이야기한 방편이고 그러니까 저 앞에서 앞에 있었죠. 5천명이 퇴석한 거. 5천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아,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불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5천명이 부처님 앞에서 법문하는데 부처님 법문하는 자리에서 5천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런 큰 사건이 이 법화경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가르침이 법화경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제일 복을 많이 받고 제일 그 안목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제일 공덕이 크고 그래서 법화경 사경하려고 책 종이만 사다 놨는데 그날 저녁에 부모가 다 천도 됐다고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아주 그저 뭐야 주사약으로 치면 아주 고단위 주사라. 이게 이보다 더 큰 주사는 없는 거예요. 이제 법화경보다 더 큰 주사는 없는 거라. 화엄경은 워낙 이제 그 말하자면 진리의 세계에서만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길만 찾으면은 그렇게 즐겁고 좋을 수가 없는데 그 낱낱이 설득력 있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또 법화경 같은 게 없나 그라.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비유를 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는 참 그런 모든 종합적인 그런 불교 이야기를 다 여기다 총망라해서 다 그 풀어내고 이해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래 5천 명도 결국엔 다 돌아서지만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은 법석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오늘 이 시간에도 아 불교가 그런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별로 침이 없는데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워낙 이게 수준이 높은 거니까 아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소박한 꿈만 이루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나는 이거 별 관심 없는데요. 나는 죽으나 사나 지금 내 그게 인과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할 텐데 바라는 바 성취시키고.